올라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얼마 전 전해드렸었던 이 소식이었죠. AMD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라이젠 2700X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당시 소식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댓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히트 스프레더에 리사수 얼굴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. 네, 리사수 얼굴까지는 아니고 특별한 디자인의 히트 스프레더가 탑재됩니다. 50주년 기념의 2700X에는 히트 스프레더에 50주년을 기념하는 AMD 50라는 이렇게 마크가 함께, 그리고 리사수의 이 친필 사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뭐 아마도 지금껏 어떤 제품이나 물체에 새겨졌던 그 어떤 사인보다도 핫한 뜨거운 사인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패키징에도 황금색 바탕에 AMD 50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반세기를 기념하는 기념판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군침 흘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50년 후쯤이면 얼마에 팔릴까? 핫토파스! 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과 채널을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! 핫토파스! 자, 또 AMD 관련 소식입니다. 뭐 예정되어 있었던 수순이긴 한데 그래도 희망회로에 전압 살짝 올라갈 것 같은 내용입니다. 한 달 뒤 컴퓨텍스를 통해서 드디어 라이젠 3000 시리즈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연히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할 부품이 있죠. 바로 메인보드, 특히 X570 칩셋 탑재의 메인보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. 아마 왜 아직까지 메인보드 소식이 없을까라며 불안해했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네,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우선 누출된 제품은 이 바이오스타의 X570 칩셋 기반 메인보드이며 행사 관련 팜플렛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. 뭐 자세히 보면 레이싱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. 전반적으로 히트싱크가 꽤 두툼합니다. 메모리 슬롯 하단부 그 X570 칩셋은 이 소형 냉각팬과 함께 히트싱크가 적용되어 있고요. X570 칩셋 보드에는 PCI Express 4.0이 적용됩니다. 결국 이 3개의 PCI Express 4.0 슬롯이 탑재되어 있고요. 그 중에 2개는 또 메탈 아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PCI Express 4.0 1배속 슬롯도 3개나 갖춰져 있고요. 뭐 사진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중요한 건 드디어 X570 칩셋 기반의 메인보드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추가적으로 예즈락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RGB로 화려하게 장식된 모델을 만날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짤이 살짝 나왔고요. 기가바이트 어로스 역시 X570 칩셋 기반 메인보드를 이번 컴퓨텍스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또 가져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ASUS는 없냐?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ASUS의 경우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준비 중이고요. 마찬가지로 컴퓨텍스를 통해서 보드를 만나보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고 보니까 이게 AMD 소식밖에 없네. 인텔은 소식이 없어. 답이 없네. 답이 없어.